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기 북부 권역의 지역민들을 위해 활동해온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인 이임성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소외계층의 법률 자문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힘써 왔는데요. 정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25일 제61회 법의 날 대검찰청 별관에서 경기북부 의정부에서 활동해온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장 이임성 변호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고의 영예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영광입니다. 아마도 나라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 채찍질인가 봅니다. 개인이 이 큰 훈장을 받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주민들을 보호하라는 로컬 법조계 전체에 대한 격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성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 변호사, 경기도 자문 변호사, 범죄 예방 위원, 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자문 위원 등 전국 지방 변호사 회장 협의 회장으로 소외계층 법률 자문, 사회적 약자 보호, 청소년 범죄 예방과 보호 및 지역 주민 법률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힘써 왔습니다. 본연의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기 사회복지관 협의회, 정부시 복지사 협회 자문 변호사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 한가족 부모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변론을 좀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또한 이 경기북부 지역이 면적에 비해서 법률 서비스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법원 시설이 부족하고 구치소 시설이 매우 부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충해달라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경기 북부 권역뿐 아닌 전국 변호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총회장으로서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한 이번 수상은 법조계는 물론 후학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멀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법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법률 문제에 처했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전국에 어디에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회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발달을 해 있어요.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나 스마트폰을 들어서 접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 법률 서비스 소외계층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임성 변호사의 가치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